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고 김원종 씨 산재 재외 신청 대필 의혹에 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산재 재외 신청 제도를 폐지하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안호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환노위 위원들이 기자회견장에 선 이유는 지난 8일 돌아가신 고 김원종님의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가 대필됐다는 의혹을 우리 양의원영 의원님께서 밝혀내신 바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최근에 작고하신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고 김원종님과 그간 상반기에 돌아가신 7인의 택배 노동자의 명복을 먼저 빌고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일동 간단히 좀 묵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념. 네, 바로. 우리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소속 위원들은 이 사건과 특권노동자 산재재외 신청 제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와 업계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 제가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바에 따르면 전국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 적용 제외 신청자는 전체 83%에 달합니다. 약 42만 명의 특수고용 노동자가 산업재해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만 다섯 분이 사망하신 CJ대한통운의 경우 전체 입직자 수의 64.1%가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을 했습니다. 업계 1위면 여건이 훨씬 좋을 텐데도 업계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만큼 산재 적용 제외 신청 자체가 문제의식 없이 업계에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양 이원영 의원님께서 밝혀내신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 김원종 님이 작성했다고 하는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보면 그 글씨가 고 김원종 님이 직접 자필한 글씨체와 확연히 다릅니다. 게다가 같은 대리점의 다른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 역시 대리 작성한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공문서 위조입니다. 고 김원종 님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국의 수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실 겁니다. 얼마나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이 사용자 논리에 따라서 작성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지 명명백백히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재 적용 제외 신청 정말 유지할 가치가 있는 제도인지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예, 어제 저는 강제로 산재보험 가입을 포기하도록 악용되고 있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제도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전 국민 산재보호법을 우리 당 환노인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했습니다. 본 법안은 육아질병, 휴폐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보험에 예외를 두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 17%에 불과한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률을 크게 제고시켜서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일하다 죽는 것은 기업의 사실상 살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노동자를 지키는 최후의 방패입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연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산재보험은 특수고용노동자 중 전속성을 갖춘 노동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만큼 사각지대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신청된 상태입니다. 다른 이유보다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50%가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 노동사회는 이렇게 사람보단 돈이 우선입니다. 참 서글픈 일입니다. 인식을 바꾸는 게 우선이겠습니다만 인식이 쉽게 안 바뀐다면 제도로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의 폐지를 골자로 한 전국민 산재보험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합니다. 예, 산재보험은 사람의 삶의 안전띠입니다.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게 된다면 그와 그 가족의 생계가 심각한 위험을 받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발전되는 시대 속에 우리는 플랫폼 노동자라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난 150여 년 동안 형성된 노동자 보호법규를 회피하려는 사용자의 탐욕 속에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의 고용노동 행정만으로 대체해서도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안전띠, 산재보험부터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추석 성수기가 지났다고 하지만 택배 물량은 줄어들지 않고 택배 노동자의 업무 강도는 계속 과중한 상황입니다. 아무 대책 없이 우리는 또다시 택배 노동자의 죽음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노동자를 지켜야 할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 절대 좌시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택배 노동자뿐 아닙니다. 수많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산재법의 개정을 포함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잘 다녀올게 라는 택배 노동자의 출근 인사가 가족에게 안심이 되도록 기업과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국회와 정부, 노사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더 이상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 김원종님의 산재보험 적용제 신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조속히 실시하라. 둘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제 신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셋째, 전국민 산재보험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